근데 아 이것도 있어요. 이 영상이 한국판 데스파시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임영웅 씨의 모습을 같이 보려고요. 댓글에 어느 분이 울랄라 세션의 아름다운 밤 한번 들어보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그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재밌는 것들이 많고 일단 기분 좋은 음악이었어요. 그 그룹 몇번 들어본 기억은 있습니다. 멤버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같이 공유해 볼까 합니다. 울랄라 세션 이 아름다운 밤이 2012년도에 나왔습니다. 근데 노래를 듣다가 아니, 굉장히 멜로디가 낯익다. 뭔가 분위기가 되게 낯익는 분위기였어요. 알고 보니까 이 노래 만든 사람이 싸이시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싸이시가 이거 원래 이 노래를 타이틀곡으로 생각을 했었었나 봐요. 근데 울랄라 세션에 넘겨주고 대신에 선택했던 게 강남스타일. 그때 이거를 타이틀로 했었으면 아마 그 붐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있다 보면은 자꾸 싸이시 얼굴이 오버랩됩니다. 한번 들어보죠. 잠깐만. 댄스가 되는 가수입니다. 댄스가 되는 가수예요. 야, 이 친근한 이런 움직임. 또각 잡고도 연습하면 또 잘하겠죠. 근데 이 분장부터 이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이 사랑의 콘서트센터라는 이 프로 자체가 보는 사람도 되게 편하잖아요. 예. 하는 사람이 편하니까. 전 영상을 상사와 되게 이렇게 진지하고 이런 영상을 하다가 눈딱 감고 말야 후딱 맞춰자 이제 시작이야. 눈딱 감고 말야 후딱 빠져놀자 넌 가난나 이제 시작이야. 아 이런 게 너무 좋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는 이거 끊었어요. 요것만 얘기하고 이런 살아있는 디테일 이런 살아있는 디테일 제가 노래를 듣다가 중간에 끊으면은 또 흐름이 끊길 수가 있으니까 1절 듣고 잠깐 소감 얘기하고 2절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밤 영영 오지 않아져면 지금 닫자 전화 걸어 엄마에게 늦는다고 오늘 밤은 영영 오지 않아져면 전화 걸어 엄마에게 늦는다고 친구네 집이라고 배터리 없다고 전화기 끄라고 배터리 없다고 전화기 끄라고 세상 간섭받지 않는 우리 아무것도 상관없는 우리 아낌없이 남김없이 우리 아낌없이 남김없이 우리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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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밤 아름다운 밤 아름다운 밤 아니 산희 씨가 여기 나오나? 산희 씨 닮지 않았나요? 맞죠? 저 멤버를 몰라가지고 제가 이 노래 들어보고서 가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 이전에 데스파시토 영상 만들었을 때 통편집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 노래라고 이렇게 정해져서 통편집이 됐대요. 한국말로 번역된 가사를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좀 되게 낯뜨거워요, 듣기가. 근데 이 가사를 들어보면 이 아름다운 밤이 가사가 뭐 어떤 거냐면 오내눈 속에 널 그리고 네눈 속에 날 우린 야경처럼 반짝거리네 아름답습니다.
나는 널 채우는 샴페인, 너는 날, 여기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나옵니다. 베이베, 몇 시까지 집에 가야 하니? 헤어지기 싫어서 어떡하지? 눈 딱 감고 말이야, 후딱 맞춰 놀자. 너나 나나 이제 시작해. 오늘 밤은 영영 오지 않아. 정영, 지금 당장 전화 걸어. 엄마에게 늦는다고, 친구네 집이라고, 배터리 없다고 전화하기. 끄라고. 역사는 깊은 밤 이루어진다. 전화 걸어 엄마한테 늦는다고, 친구네 집. 2012년도에 나왔는데 이거는 가요계를 석권했더라고요. 처음 나오자마자. 그냥 그렇다고요. 이렇게 예뻐도 내 날씨 될 정도로 이런 이기 적인 아가씨야. 이렇게 예뻐도 내 날씨 될 정도로 이런 이기 적인 아가씨야. 뭘 좀 아는 내가 뭘 좀 사랑한다. 역사는 깊은 밤 이루어진다. 뭘 좀 아는 내가 뭘 좀 사랑한다. 역사는 깊은 밤 이루어진다. 충만한 밤 감정 충분한 밤 다시 한번 전화 걸어 엄마에게 늦는다고. 세상 간섭하지 않는 우리 아무것도 상관없는 우리 아무것도 상관없는 우리 아낌없이 남김없이 우리 아낌없이 남김없이 우리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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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밤 아름다운 밤 간섭하지 않는 우리 아무것도 상관없는 우리 아낌없이 남김없이 우리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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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밤 아름다운 밤. 아니 2012년도에 만들었는데 지금 들어도 좋습니다. 하긴 뭐 다른 노래들도 좋은 노래도 많으니까 딱 그 싸이씨 느낌이 확 나죠. 특히나 그 후렴구 같은 거. 싸이씨 노래 좋은 노래 진짜 많습니다. 들어보니까 이걸 준비하면서 이 어떻게 연관돼가지고 흔들어주세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그 싸이씨 노래가 계속 떠가지고 그거 보느라고 지금 몇 시간을 확실히 진짜 임영웅 씨는 이 타고난 끼가 있네요. 이 무대에서 와 저렇게 놀기 쉽지 않은데 진짜. 저 또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하는 시간도 많지 않을 텐데 또 다른 스케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짧은 시간에 저거를 맞춰서 연습해 가지고 그걸 올려야 되는데 또 무대 위에서 또 이렇게 실수하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담돼 가지고 진짜 산이 씨 닮았습니다. 이분 박승일 씨죠. 이분이 이름이 진짜 싸이 씨 닮았습니다. 진짜 산이 씨 닮았습니다. 이분. 굉장히 유쾌한 노래예요. 네, 들으면서도 이 영상 리액션 하기 위해서 몇 번 돌려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편집하면서 들어보는데 들으면서도 되게 기분 좋아지는 되게 유쾌한 노래잖아요. 네, 재밌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추천해 주신 노래 듣다 보면은 이게 훅 빠질 때가 있어요. 좋은 노래가 많아가지고 오늘도 덕분에 재밌는 노래를 리뷰했네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